예,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예, 어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일단은 장비를 마련했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운영체제는 뭐 우리가 깐 거라고 칩시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아파치, PHP, MySQL 같은 이 웹브라우저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을 세팅을 한 거예요. 환경 세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 원래 그래요. 특히나 서버 쪽은 그렇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예, 개발자 프렌들리 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용자들이 일단은 고급 유저들이니까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뭐 이런 식인 거죠. 특히 오픈소스기도 하고, 오픈소스의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버 쪽은 정말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치하는 게 거의 반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버 쪽 소프트웨어는.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설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네요. 언젠가는 성공하고 말겠어.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설치조차 쉽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버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되면 설치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윈도우에서 아이폰에서 앱 깔듯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10분 만에 나가 떨어질 거예요. 충분한 시간과 각오를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지만 한 달을 버티겠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설치하는데. 예. 근데 그걸 설치했을 때의 그 과실은 큰 거죠. 예,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서 다시 또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크게 성장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보셨죠? 클릭 한번 하면 뭐가 되고 클릭 한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불평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경쟁자들도 힘들잖아요. 내가 해내면 나는 그만큼 앞서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걸 쉽게 할수 있게 내가 하면 내가 이제 혁신의 주인공이 또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서버는 임하셔야 돼요. 서버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제 우리가 그 서버에 접속을 했었잖아요. 접속하는 것부터 다시 동기화를 합시다. 자, 엑셀이나 각자 자기 그 머신에서 서버에 접속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접속하는 것까지 됐죠? 그러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렇게 접속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egoing.txt 파일은 없으니까 나파운드가 뜨고 자, 제가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면 바따따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 바따따따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를 우분투에 설치하면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 알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이 아파치라는 거에 그 설정 파일을 찾아서 자, vi 이건 실습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site available에서 default라는 걸 열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여기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혼란스럽지만 여기 중에서 역시나 보이는 것들이 이제 생겼을 겁니다. 예. 몇 가지는 보이고 대부분은 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뭐 80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쵸? 요거 80 포트로 접속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렉토리 여기 나오네요. 바 따따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큐먼트, 루트. 다큐먼트는 문서, 루트는 뿌리. 그러니까 웹페이지 문서가 바따따따를 루트 디렉토리로 한다. 최상위 디렉토리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을 때이 클라이언트가 80번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설정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요 접속을 했을 때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egoing.txt라는 파일을 URL 끝에다가 붙였어요. 예, 그걸 요청을 했다면 아파치는 바따따따라는 이 디렉토리를 최상위 디렉토리로 해서 요 밑에서 egoing.txt라는 파일을 찾는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디렉토리를 바꾸면 다른 곳이 다큐먼트 루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꼭 이해해야지 쓰는 건 아니죠. 그냥 검색해서 바따따따에다 하면 된다라고 써 있는 대로 써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다큐먼트 루트라는 개념입니다. 문서의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HTML 문서를 만들긴 했는데, 뭐 제가 할게요, 저만. sudo nano. 나노 egoing.txt라고 제가 저희 닉네임을 앞에다 붙여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파일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글씨가 깨지죠? 자, 글씨 요거는 따라 합시다. 애플 쓰시는 분은 안 따라 하셔도 되고, 윈도우에서 엑스쉘을 쓰시는 분들은 자, 인코딩이라는 걸 누르세요. 인코딩. 그 다음에 요걸 유니코드로 바꿔주세요. 유니코드.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이 안 깨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내용을 썼어요. 이건 뭐 실습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egoing.txt 파일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접속을 시도하면 예, 안 나오죠? 이유는 제가 오타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going 예, 뭐 이상하죠? 예, 제가 딱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sudo mv, mv는 무브라는 뜻입니다. 무브. 파일 이름을 바꿀 때 무브를 써요. 특이하죠? 자, 요거를 egoing.txt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동한다는 뜻은 결국에 이름을 바꾼다는 뜻과 같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요걸로도 훌륭해요. 뭐, 우리가 보기엔 안 훌륭한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엔, 우와, 대단하다. 예? 짱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요거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요게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이렇게 URL에 카피해서, 자, 이렇게 딱 입력, 해서 가는 게 왠지 좀 구리잖아요. 예. 이게 구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탁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링크로 만들었다? 우와, 진짜.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예, 팀 버너스리 경입니다, 경. 그 사람은 자기를 받았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문서에 우리가 이미지도 표시하고 싶고, 뭐, 여기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를 강조 표시도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게 할수 있게 뭔가 포맷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고안된 언어가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HTML의 태동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정보가 많지도 않고, 제가 뭐 굳이 열심히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거예요. 예. 교육만 챙기자는 거죠, 실제. 다큐멘터리 찍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더 디지털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도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새로운 도약 지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막상 이걸 해보니까 얘도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약한 게 바로 HTML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HTML. 자, 그래서 HTML이 만들어졌다. 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팀 버너스리가 따라갔던 그 사람이 이 먼저 갔었던 길을 따라가 봅시다.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조금 더 진보된 포맷을 가지고 있는 HTML 문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자, 이제 실습입니다. 예. 자, sudo, nano, 그리고 각자 닉네임에 해당되는 HTML 파일을 열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리뷰만 쭉 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HTML은 뭐 아시다시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를 의미해요. 그만큼 웹에서 링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고, 웹이 이렇게 대중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링크에 있습니다. 근데 웹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되면서 이 웹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웹의 태동기로 돌아가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플해집니다. 링크가 남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링크가 제일 중요한 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해볼 거는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링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링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선 링크는 A 태그로 시작돼야 되죠. 예,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href에 여기 있는 요 URL이 들어오고, 그리고 생활 코딩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태그로 열리고 A 태그로 닫힙니다. 그러면 요 열리고 닫히는 구간 사이에 있는 이만큼이 어떤 링크, 어떤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것이 마크업된 것이고, 생활 코딩이라는 저 텍스트는 이 href라는 속성의 이 URL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태그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열리는 태그, 요거는 닫히는 태그입니다. 근데 링크는 그 링크의 이름이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 이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그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태그는 한 가지의 정보를 설명할 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부가적인 정보를 부과하고 싶을 때, 뭐를 쓰냐면, HREF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속성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속성.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href는 그 문서의 주소가 되고, 만약에 더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클릭했을 때새 창으로 떠야 된다. 뭐 그런 또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마우스를 롤오버했을 때그 링크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할 때요 뒤에다가 속성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HTML의 동작 방식이고요. 자, Ctrl X를 눌러서 Save, Enter. 그리고 여기로 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HTML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몇 가지 형식이 더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서가 HTML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 이 문서 전체를 감싸는 HTML이라는 열리는 태그와 HTML이라는 닫히는 태그가 예, 문서 전체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HTML인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예, 나중에는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디 태그로 한번더 감싸줘야 됩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것들은 거의 다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HTML이라는 요 태그의 이름과 바디 태그, 그리고 HTML 안에 바디 태그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HTML의 스페시피케이션 또는 명세서 또는 표준 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그 룰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이 사람 이분이 그 인사라고 알아듣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녕하세요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표준화 기구가 있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저장을 할때 Ctrl X를 했는데 귀찮죠? 나갔다 들어오려니까. 예. 그럴 때는 Ctrl O, Write Out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Ctrl O 누르고 엔터. 그럼 안 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HTML이란 것의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바디는 뭐야? 사실 바디를 이해하려면 바디의 형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형제. 자, 프로그래머들은 부모, 자식 이런 관계 얘기 많이 써요. HTML 태그 안에 바디 태그가 들어있죠. 그러면 HTML이 부모, 바디가 자식.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대화 들어보면 야, 부모를 죽이니까 자식도 죽었어.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 엔지니어링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뭐 프로세스를 죽이거나 이럴 때 형제를 죽여봐. 막 이런 얘기를 쓰죠. 자, 헤드. 자, 여기 있는 이 헤드 태그가 HTML의 하위 태그죠. HTML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바디도 HTML 안에 포함이 되죠. HTML이 헤드와 바디의 부모. 헤드와 바디는 HTML의 자식. 그리고 헤드와 바디는 서로 형제 관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탭을 주면 좀더 가독성이 있지만 우리가 좀 타이핑하기가 힘들긴 하겠죠. 이렇게. 그럼 눈으로 보기에 훨씬 더 편하죠? 예. 자, 그럼 헤드 태그에는 보통 뭐가 오냐? 바디 태그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가 주로 오고요. 다시 말해서 내용이 주로 옵니다. 그 다음에 헤드 태그는 사용자에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서를 설명하는 정보들이 옵니다. 마치 인간으로 치면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정신이 있는 것처럼 정신에 해당되는 게 헤드라고 굳이 생각해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적고
생코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뭐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생코는 생활 코딩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생코가 뜨죠? 예, 여기에 생코가 뜹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타이틀 태그는 검색 엔진이 이 웹페이지에 도달했을 때이 웹페이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태그를 사용하는 것은 검색 엔진에게 잘 보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씨가 깨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글씨가 깨지는 문제는 저 이거 외우지 못해서 항상 카피합니다. 카피가 습관이 되니까. 자, 요렇게 요런 태그를 헤드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HTML에서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 팀 버너스리가 만든 HTML 그웹 브라우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예, 팀 버너스리는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의 웹 브라우저, 웹 서버를 만들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정교한 브라우저, 정교한 웹 서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팀 버너스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산업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런 브라우저에서 최초로 이미지를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태그를 채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우리 예제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뭐 예제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클라이언트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예제를 만들었던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제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자신의 테스트 파일에다가, 작업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우리가 같은 상태로 다시 동기화를 하면 됩니다. 자, 그 예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예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요 토픽 보이시죠?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샘플이 그 예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클라이언트 수업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를 쓰니까 불편하시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노를 잘못 씁니다. 저는 나노보다는 VI라는 걸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보셨던 나노라든지 VI라든지 여러 가지 에디터들이 있어요. 서버에 쓸수 있는. 얘들은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서버에 접속만 하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편한 거는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얘들은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마우스를 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도 있게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알아야 될게 많다는 거죠. 되게 지적인 에디터예요.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쉬고 다음 시간에 뭘할 거냐면, 여러분 아프타나 설치하셨죠? 그 아프타나라는 에디터로 우리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또할 겁니다. 예. 뭐 우리 클라이언트 수업에서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썼는데, 이 서브라임 텍스트는 서버 쪽이랑 연동하는 데는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관련된 부분은 아프타나로 할 거고, 서브라임 텍스트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다양한 에디터를 다뤄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앱타나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앱타나 설치가 안돼 있다,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설치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